Yeah. Obviously seemed like the best place to come. And we have been walking in some areas. Very, very beautiful. It's the people here, their kindness. Namaste, Gloria. Welcome to Nepal. When you're tired and hard, everyone has a dream of climbing this mountain. 아, 경치는 좋은데 굉장히 아찔하네요. 다가서기 힘들어 더 간절해지는 곳.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몇 번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 은둔의 땅. 천국의 아이들이 손짓하는 낙원을 찾아 떠납니다. 괜찮으세요, 감독님? 아이고, 어지러워.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웃을 수 있죠. 마음은 앞에 가는데 이게 안 날라가 이게. 우리라 저기 달아와 번장.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들었나요?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히말라야의 가을이 한창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남쪽, 중국과 인도 사이에 네팔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곳이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카트만두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여름 내 비를 뿌리던 몬순이 끝나고 구름 걷힌 하늘 아래 눈부신 설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말라야의 가을, 참 좋은 계절이죠? 이맘때가 되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히말라야를 찾는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맑게 갠 광장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신들의 도시 카트만두. 이 넉넉한 계절을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에 여행을 오시면 여행객들은 그냥 터밀만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데 그냥 조금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그만 문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공간,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들려가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조의 역사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고도 카트만두. 와. 집들이 빙 둘러앉는 곳.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띠박질을 하고 공깃돌을 던지며 노는데요. 그리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나니. 나마스테. 우리 눈에도 익숙한 놀이죠? 아재? 뭐, 언클 시간을 건넜어. 에땅스. 어? 언클? 우리가 에땅스. 아빠, 요리나. 공깃돌이 무거운지 손이 굼뜬 건지 어렵네요.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으로는 막 놔드린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높이 던져야 잡기 쉬운 걸 아이한테 한 수 배웁니다. 자, 다녀봐. 텔레 가르네. 도시의 가을은 골목길에서 시작됩니다. 축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음식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와, 이게 색 좀 보세요. 색이 굉장히 밝아요. 화려하고 거의 몇 개요? 뿌리. 뿌리? It is for God. 아관코 라기. 인도식 튀김빵을 풀이라고 하는데요. 분홍빛 풀이는 네팔에서만 볼 수 있답니다. 애웠다, 애웠다.
드라이버도 밀쳐? 밀쳐. 밀쳐? 밀쳐. 원래 밀쳐? 밀쳐. 됐다. 따또도 따또. 따또? 밀가루 만 튀긴 거라 맛이 아주 심심한데요. 예전에는 비트라는 빨간 무로 색을 냈지만 요즘은 식용색소를 사용한답니다. 아들어라. 1000. 우리네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네팔식 만두 모모네요. 매콤한 소스를 뿌려 먹습니다. 엄마 미쳐자 사이 대레미쳐자 대세레터 비지자. 사실 네팔은 이게 우리나라 같이 새끼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그렇게만 드시고 점심은 간단하게 만두라든지 볶음면 아니면 찌야 차 종류를 그렇게 드시거든요. 이곳에선 소뼈와 채소를 넣고 우린 육수로 모모를 쪄냅니다. 더 촉촉하고 깊은 맛이 나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네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소울푸드입니다. 매콤한 토마토 소스가 또 다른 맛의 비결이죠. 예. 미르라이 원한지 미르라이. 우리나라 만두와 똑같은데 안에 거기에 육즙이 입에 툭 터지면 맛있어요. 네팔에서 베스 가나니 게 가정에 몸으로 점이 넣는다. 일단 가족을 나기. 맞아. 점이는 몸에 이렇게 맞춰 이게 베리. 미도 왔어. 그래. 카트만두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00만 명. 히말라야 산행을 떠나는 이들이 꼭 거쳐가는 곳인데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계속되는 가을. 도시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여기는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카트만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카트만두를 찾는 여행자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처음 문을 연 호텔입니다. 히말라야를 가슴에 품고 찾아온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가 남은 곳인데요. 애초 이곳은 네팔을 통치했던 라나 왕조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조의 시대가 끝난 후 호텔로 변신했죠. 히말라야를 찾아온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몽길 대장님의 다녀갔다는 그 표시도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정말 뿌듯합니다. 와. 1960년대 물질 문명의 염증을 느낀 히피들에게 히말라야는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도 이런 이유로 카트만두를 찾았죠. 그렇지, 제일 리포브였다. 아버지, 옛날에 레스토랑 만나가 as a, 아버지, 우리 스콜라이, 게 remembrance, 말해도 뭐 나오.
비틀즈 송천이 뭐 레드피 헤이주 뭐 전 헤이주드 헤이주드 Don't make it bad. Take a 혼돈의 시대 사랑과 평화를 꿈꾸던 히피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히말라야는 불안한 청춘들을 위로하는 영혼의 안식처였죠.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어제도 오늘도 힘들고 지친 이들을 말없이 품어주는 곳, 이곳은 카트만두입니다. You were made to